역기 19장 차례입니다. 역기 19장. 이 시간에는 25절에서 27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저저하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 예수만은 예수만이 나의 힘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 설교도 근해형입니다. 그 아, 설교도 근해형인데 그한 다시. 아, 살펴 보면은 좋겠습니다. 아, 기서의 가장 빛나는 뭐라 그래까요 보석. 어, 떤 이들은 신약 가운데에서 가장 보석은 물론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지만은 로마서가 특별히 보석과 같다. 금반지와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금반지를 끼고 있으면은 앞에 이제 보석이 박히잖아요 보석과 같은 것이 뭐냐? 로마서 발장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역기서에 역기서를 금반지로 비유를 한다면은 그 가운데 보석과 같은 장이 1구장입니다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진짜 잘온 겁니다. 여기서를 지금 한 스무 번 정도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어, 덜어놓칠 수도 있겠지만 은 그래도 보석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놓치면 은 보석 빠진 금반지를 차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 아잘 왔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합시다 잘 왔습니다 <laughs> 예, 오늘은 잘 왔습니다. 엽기서를 사실은 이게 절정입니다, 하이라이터입니다. 엽기서의 가장 엽이 표현한 엽의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엽이 표현한 말들 가운데 최고의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25절에서 27절에 나타나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 이 시간에 여러분 어, 이제 찬양도 끝나서니까 가운 벗어도 됩니다. 어, 입고 주는 것보다는 벗고 안 주는 게 아, 훨씬 낫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편안하게 좀 어, 벗고 말씀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 그래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욥기서를 아, 사실은 정리를 하면서 이 19장까지 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19장에 이말씀까지는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스 땅의 엽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언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엽기가. 이 엽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상 회의를 하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등장을 합니다. 네가 땅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내정 네 엽을 주의해서 살펴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앞에서 떠난 자가 있더냐? 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사탄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은 좋겠는데 그러면 사탄 아니죠? 어, 사탄이니까 대드는 겁니다 머리 대미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비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재물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줬으니까 그만큼 줬는데 하나님 경여 안할 자가 누굽니까? 그런데 욥의 사람됨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한번 과연 그것 때문에 나를 경유하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탄이 하게끔 허락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사라집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백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비보를 받은 여번 거둣을 찍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비하이로 돼 내가 못해서부터 알몸으로 나와서 온적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하시여 거둣신이도 여호하시니여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됐어요? 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자, 다시금 천상에 의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봤제? 하나님의 첫 마디가 그말안니겠습니까 봤제? 여비 어쩌더나.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에 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다른 조건을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여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의 몸에 손을 대면은 상황이 또 반전될 겁니다. 그래? 해라.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고 네가 한번 해보라. 엄청난 엄청난 어려움이 백에게 다가온 거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말하는 악창이 덮고 그것 때문에 온 몸을 기와장을 가지고 제 가운데서 긁어야만 했던, 그냥 사람 몰골이 아니지요, 뭐. 이제는 정말 엉망이 되어진 그런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그의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이 일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도 와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나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같이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의 새 친구가 입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열고 얘기하는 그 주제는 큰 하나님의 대원칙을 얘기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 원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명기서 28장 얘기입니다. 신명기서 28장은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은 복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는 저주를 받게 된다. 지금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은 저주 받은 것이고 불 받은 것인데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 불순종의 문제가 있다. 이걸 지금 대원칙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법칙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대법칙에서 벗어난 것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법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대법칙일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다른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또 다른 더큰 법칙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공의의 법칙 말고 그것도 마땅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한 성길입에는 틀림없지만은 그것을 각 사람에게 그대로 다 적용해서는 안 된다. 내가 당해 보니까 알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법칙이 뭐냐? 은혜의 법칙이다. 사랑의 법칙이다, 용서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그 법칙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또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시편 103편에 보면은 굉장히 그것이 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밀에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실은..." 그가 권리앗를 물리치고 성리했다는 그러한 것으로 다윗이 유명하기도 하지만 더큰 것은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이런 그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격렬하심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섰다는 것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그런 또 하나의 기한 댐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잘못된 자, 그렇게 죄인 된 자, 그렇게 벌 받아야 마땅할 자가 어떻게 소생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시편 103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어 보았지만은 이절 가운데에는 신명기서 28장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내가 만일 이러이러하게 한다면 조건이 달려있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거루가신과 능력과 그의, 슬픔, 그의 놀라운 성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밀해서 성냥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내가, 내가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 암는다는 그러한 원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8장처럼 하나님을 없신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대 원칙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과 법이 다가 아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면 면이 흐르는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공부할 때 이거 다루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시편을 여러분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이 표현,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이 얼마나 자주 언급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하나의 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서는 여러분. 부활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하면 형벌을 받습니다. 최고의 형벌이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최고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일단은 그 형벌을 받은 것에서부터 새로 펼쳐지는 반전 드라마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종교예요. 전통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종교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외 없이 예외 없이 여비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은 부활을 노려. 우리에게는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번 그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크고 작은 물음표를 던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 직장 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은 던지지만은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숙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더미음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성장구하고 잘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해이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악하지도 않니했는데 내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러한 아픔을 주고 이것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게끔 하십니까? 그럼 그러한 숙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주 일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가서 봉사했던 그 캄보디아 그 파이린 지역에서 성교하는 우리 박기정 성교사님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주일일 아침인데 어디냐 하니까 막 공항에 내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몸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공항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영장노님 표지수 군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급하게 응급실로 해서 입원을 시켰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각종 검사를 다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암으로 나왔어요. 암. 대장암이 그것도 초기가 아니고 이것이 많이 퍼졌어, 많이 퍼졌어. 사실은 지금 급하게 수술도 해야 되고, 또한 항암 치료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장도 할수 없는. 사실은 너무 너무 심각한 그런 지경에까지 이러게 된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제 50의 나이에 이제 50의 나이입니다. 이제 50의 나이에 성교하겠다고 예 그분은 해양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한진해운 그러한 방콕 지사장으로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뭐 그냥 어느 정도 위치도 있고 뭐 그냥 잘할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장인 어른께서 이제 은퇴를 하심으로 말미함아서 그 일들을 계속 돌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맡아야 돼. 왜냐하면 그 캄보디아 지역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킬링 필더 지역이 아닙니까? 170만이나 되는 그러한 양민들이 학살을 당한 그런 땅을 파기만 하면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의 뼈가 돌출되어져 나오는 그런 곳. 그런 일들을 그런 흉흉한 일을 자행했던 장본인 그쿠메르 반군들이 캄보디아에 자치국을 이루어서 너무 강하니까 너무 거세니까 캄보디아 정부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 독립시켜준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끼리 살아라 그래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거기는 캄보디아 선교사를 가면 전부 다포놈펜트로 갑니다 거기는 우글르르합니다 그런데 이 파이딘 쪽에는 성교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들 가정 외에는 교회를 28개나 개척을 해놓고 거기에 정말 익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성교하면 건강도 주시고 좀 오래도 살아야 되고 예, 여러분 어제 문자 받았잖아요. 박국자 집 권사님 부친상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다 행사 마치고 경주에 갔다 오려고 그래요. 장례식장이 거기니까 그 집안에서 다 믿는 분들이니까 그쪽에서 장례를 하지만은 우리는 위로 예배를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부친은 장로님 은퇴 장로님입니다 김박러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에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9 6세예요 오래 사셨죠. 96세로 사셨다.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았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장수하셨네. 그래도 가족들은, 유족들은 슬프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아, 예수 잘 믿다가 장수하시다가 그냥 하나님 부름 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불과 50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앞으로 성교사역을 할수 있는 그런 건강이 안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도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건강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죠.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결코 인간적으로는, 세상의학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올 본문에도 보면 19장 앞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 괴롭,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 하는구나.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정은 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욕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사람으로는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다. 그 너희들 그런 나를 위로키는 그냥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말로 나를 괴롭히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아. 안 그래도 나는 충분히 괴롭다. 그 말입니다. 내가 허물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허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온전하냐? 너희들은 온전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의 권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좀 답을 주셔야 좋겠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성교사로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불과 50의 나이에 내한테 이런 중한 질병을 검사를 한 번도 못 받아봤다는 것. 여러분, 성교사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요, 진짜 어려워요. 타국에서, 타 문화권에서, 이야, 우리는 그래도 뭐, 보니까 문자로 수시로 오대요 이 해가 가기 전에 건강검진 꼭 하세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서툴에서도 엄청 많습니다. 방콕도 어지간하면 병원 못 간대요. 한번 가면 백만 원이래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병원에 어떻게 갑니까? 다할 생각이 안 아파야 된다. 안 아파야 된다. 그 긴장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현지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근데 하나님, 내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개인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몸이 건강해도 열이 돼도 부족한 이런 형편 가운데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때로는 우리가요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막 분노하게 됩니다. 육절 표현이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내 억울하다. 죽겠다는 거. 칠절의 범인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지 않아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강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다. 내가 폭행당하는데 강도야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누구냐? 다른 말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게 폭행을 가한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며줘도 시원찮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폭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의가 없다는 거, 정의가 없다, 신원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니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나의 간모를 머리에서 벗겨지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인데 그런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이 지금 자기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면으로 나를 허시니 양쪽에서 전방위적으로 나를 공격해 온다. 나는 죽었다. 내 희망을 나무법도 뽑으시고, 여러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세상의 나무들은 때가 되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뿌리채 뽑힌 나무가 되어가지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원수같이. 여러분, 그 절정은 (12절입니다) (12절) 다 볼까요 그 군대가 일찍이 나와서 길을 더 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누구 군대일까요? 여비 느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티끌만도 못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좀내나좀나 좀만 안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세밀하게 간섭해 가지고서 나를 그렇게 너무 털이십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것은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너무 털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13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은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멀리 떠납니다. 아는 사람들이 외인들처럼 버려졌습니다. 친척이그를 버립니다. 가까운 친구가그를 잊어버립니다. 정들이 옛날에는 말 한마디만 하면 눈빛만 하면은 그냥 청할같이 달려와서 대령할 수 있던 그런 정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의 곁에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지나가면서도 그를 업신여기며 놀려댑니다. 이런 어떤 정말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에 이런 거예요. 게다가 이0절에 보면 은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피골이 상접했다는 거예요. 남은 것은 겨우 인몸뿐이로구나. 온몸이 상한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들어 그렇게 하더라도 내라도 건강하면 은 내라도 잘 되면 은 그래도 버틸 수 있겠는데 나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 자신을 보니까 철양하기 짝이 없다 그런 거예요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불, 불쌍히 여겨다오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었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여러분 이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용평 가운데에서 엽이 절규했던 그러한 탄식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은 엽의 신앙의 중심은 그 다음 절부터입니다. 23절부터 보면은 그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서 여졌으면 절필과 나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가,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I know. 내가 안다는 말이야. I know. My Redeemer라고 해서 Redeemer Redeemer라는 말은 구속자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할때 리딤을 라는 단어죠. My redeem lives라는 거, 나의 구속자. 여러분 여기서 에 우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곧 뭐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뭐 순탄한 일을 당하고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의 정점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비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가 이런 정말 엄청난 고백을 터뜨리는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 살아계실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해석이 조금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땅 위에 선다는 말은 그 하나님, 그 대속자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게 된다. 성육신을 의미하는 말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이 땅에 서실 것이다. 이 땅을 무덤으로 봐가지고서 서실 것이다.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또 재림의 주님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어떤 설명이든지 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요번 그 하나님이 있음을, 그 대속자가 있음을, 그 구원자가 있음을 그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 땅이라는 땅은 티끌을 의미하는 동사와 같은 동사거든요. 그 티끌이라는 것은 무덤을 의미하는 것을 자기가 무덤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 있지만은 그 위에 대속자가 서실 것이다. 선다는 것은 법정에 선다라고 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 서서 뭘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나쁜 놈 취급하지만은 그 대속자는 그 구원자는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내가 죽이 복김을 당한데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내 육체가 죽음을 당한 뒤에라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요, 정말이요, 끝이다, 채우다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대속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전체의 믿음의 인물들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믿음을 지탱케 한다니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한다고 해서 주저함이 없이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건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노망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삭을 돌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인물들.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그렇게 선지자의 노릇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세상적인 그 많은 기도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평화의 기도를 용서해 강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 이것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아닙니다 욕기 19장은 욕의 문제가 아직도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믿음은요 한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말리며 아마 확신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세상 것이 모든 것이 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 관문을 누구나 통과해야 될이 관문을 넘어섰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영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그 유명한 헨델의 헨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이 가사 가사가 바로 이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다시 산나는 것과 이 역기서 19장 25절 26절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가 펼쳐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터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비 지금 그의 중심에서 활화산처럼 터져오른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던 이노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욕을 욕되게 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소지 맞았다.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뭐잘 됐다.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 예수 믿고 성공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다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 역시 언젠가는 주 안에서 부활하여 주님을 보게 되리라고 하는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소망이 아, 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19장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의 말씀인지 이런 고백이 그를 욕을, 욕되게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기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조신아버지 하나님 은혜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욕기서 19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어떠한 짐들도 능히 감당하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